사실은 잘안 맞죠. 왜냐하면 약간 외통수의 서로의 주장이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신당 다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김승현, 장정윤 커플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임신을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아이가 생긴다면 그들의 자녀 운을 좀 선생님께서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일남 일녀 정도 보입니다. 일남 일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남 일녀. 네. 남자분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삼신이 되니까 지금 혹시나 임신이 아니라 그래도 올해 임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네. 올해 내년에는 어쨌든 자손을 볼 확률이 높아요. 삼신이 올해 내년 다 들어 있거든요. 그 어쨌든 자녀 운으로는 이제 일남 일녀. 이제 일남일녀. 예, 일남 일녀로 보이고 여자분의 사주로 보면 이제 아들. 아들을 먼저 낳고 뒤에 딸을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김승현이라는 이 연예인은 이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고 네네.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식이 있는 점 말고, 말고 예, 두 또. 분, 이제 두 분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일남 일녀. 네. 일남 일녀 정도 자손이 보입니다. 그러면 김승현 씨의 원래 이 사주가 자식복이 좀 많이 있는 사주인가요? 이제 남자분의 사주에도 그렇고 네. 여자분의 사주에 이제 자손이 둘이 비쳐 보이거든요. 자손이 둘이 비쳐 보여서 네. 나이가 근데 조금 있나요? 김승현 씨가 네. 지금 음력 생일로 81년도생이에요. 여자분은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네네. 3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이가 네. 조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손은 네. 예. 사주의 자손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일남 일녀 정도 보여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김승현 씨 같은 이런 연예인 기질이 있는 사주와 글을 쓰고 이제 작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주와 이 궁합은 어떻게 되나요? 뭐야? 궁합. 갑자기? 네. 아니, 연예인의 사주와 네. 작가의 사주의 궁합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연예인 사주나 작가 사주, 사실은 잘안 맞죠? 왜냐하면 약간 외통수의 서로의 주장이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본인 주장을 잘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만의 세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업의 특성으로만 궁합을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여자분이 작가예요? 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성으로 보거나 이렇게 띄워서 사주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배려, 서로가 조금 배려하는 마음,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서로 조금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조금 이렇게 서로 눌러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분 사이에는 큰 다툼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큰 다툼이 생기든가 이렇게 싸움이 생기면 싸움이 될 정도면 아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조금 양보해 가면서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있어도 자손을 낳고 잘살 걸로 보입니다. 김승현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하이킹 스타예요. 네네. 지금 시대 기준으로 죄송해요.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 99년도에 CF로 데뷔를 해서 네네. SBS의 시트콤으로 이름과 얼굴을 날렸었던 탤런트 겸 배우 겸 모델이라고 네네. 하네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띡 나타났었거든요. 애를 근데 가지고, 내년에 네. 좋아요, 이분. 아, 올해 말고 네네. 2020년도에. 네네. 내년에는 어쨌든 카메라 앞에 많이 서게 돼 있고, 네. 얼굴을 많이 비추라고 이름을 조금 내라는 운이기 때문에, 네. 예,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하여튼 이분 운 들었어요.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김승현 씨가 두 분이서 함께 이곳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세요. 네, 꼭 오세요. 전화번호가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잘한다.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선한 무속에 관련된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